오늘 말씀은 복의 근원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보라고 하는 말은 1세대, 즉 자식이 부모와 교체되기까지의 30년에 관한 기록을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한 사람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계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1세대를 지내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마태는 예수님이 족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이나 하신 것은 예수님이 현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출생하시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조상과 자손 그리고 성도와 주님이라고 하는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만 예수님을 주라 칭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간다면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서 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장차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시조가 될 것이라는 뜻일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의 시조라고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처럼 지금도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와의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은 베라카인데 그냥 복, bless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덩어리, 복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라카의 뜻은 풀, 즉 물 웅덩이의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 먹을 수 있도록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물 웅덩이가 바로 베라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상 복은 번영, 융성의 의미가 있으므로 물 웅덩이와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샘물과 생수의 강은 베라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베라카, 복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 장사를 하는 아버지 데라를 도와서 우상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유브라데 너머 쪽에 살 때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숭배했는데 강 너머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숭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냐면
아들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웅덩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파내어 복의 웅덩이인 가나안에 심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데 베라카의 동사형인 바라크에는 두 가지 응명이 반대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bless, 축복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curse, 신성모독하다, 저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라고 하시고서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며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복의 중심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덩어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므로 결국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다면 복덩어리가 아니라 화덩어리, 화근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된 것처럼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시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으셨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이미 짐승의 죽음과 함께 수행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들의 중간을 쪼개어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어 놓은 그 제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성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어 놓은 제물들은 단순히 짐승의 사체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구속함의 모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아브라함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믿음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었고 죄삼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거함으로 아브라함은 두려움 없이 순종하며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능력으로 그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의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구속하시고 또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심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있을 때의 일화가 전설로 전해집니다. 우상 숭배자이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은 우상을 다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한 짓인 것을 알고 화를 내자 만일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때려 부수는데도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해도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짐승을 쪼개어 숙주의 피를 흘리며 죄삼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체험한 신비한 영적 체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속죄와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보았고 즐거워했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확실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짐승을 쪼개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갔지만 그 절정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결심했을 때 정확하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를 품은 아브라함이 후대에 오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덩어리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로 인해 상처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육체 안에 보석보다 더 빛나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이 거룩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모든 족속들의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아브라함은 모든 이들의 복의 샘이요, 복의 통로요, 복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연못, 베라카가 될 것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베라카가 될 것이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 베라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품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또한 하나님의 눈동자 같으므로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멸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품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고 핍박하고 해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인 그리스도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생수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